사무엘상을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장을 봅니다.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시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갑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우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시간도 인치듯이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귀를 활력히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가 흥여 또 사울과 같은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신앙도 잘못되었으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들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자기들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고 가짜 하나님이다. 가짜네. 그건 너희들이 조합해낸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응?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침례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애굽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들이 죄 아래서 알아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아래서 하나님 알아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편 들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항상 우리는 내 편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내 편. 하나님도 내 편 만들고 싶고 목사도 내 편 만들고 싶고 집사도 내 편 만들고 싶고 교인들 전부 내 편 만들고 싶잖아요. 그 내 편 만들고 싶은 그 이유 중에 그 목적이 뭐예요? 중심에. 내가 뭐 하고 싶다?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치?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신이 되고자 하는 거.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인간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관심 갖지 않고 뭐냐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자기 일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뭘 얻느냐? 힘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자기를 포진해 있을 때 그것을 힘을 잡아서 무엇을 하느냐? 대적하는 자리로 딱 서게 돼 있어요. 이걸 당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짓는. 그러니까 당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다니까. 오롯이 뭐냐? 내 편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PR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면 아군이고 내 편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적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 타도 작전이 일어나죠. 타도. 그 상대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두고서는 자기가 불편해서 못 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쩌냐? 그 사람을 뭐하냐? 축출하는 방법을 하죠. 그것이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법 아래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법 아래 있는 모습.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딱 나타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다른 신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알려준 신, 내가 계시한 그 신, 이제부터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자기들 주제가 어떤지도 모르고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와가지고서 그것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덥석 물었잖아요.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했다면 지키겠습니다. 자기 주제들도 모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굽에서의 하나님 섬기는 어떤 방식으로 섬기냐. 내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섬기면 다 섬길 수 있죠. 내 방식으로.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쉽고 상대방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상대방 방식으로 섬기려면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누굴 초대를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식성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음식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지요. 이 사람이 매운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싱거운 걸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해놓고도 뭐예요? 검사 받는 거잖아요. 해놓고도 계속 빵 해놔놓고 그런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안해요. 불타오나요? 그 좀 먹으면 어떻냐? 한 끼 먹어 죽냐? 그게 우리는 뭐냐? 내가 해놓은 그 정성이 이게 외면당할 것 같으면 우리는 확 속에서 뭐가 분노가 확 끌어올린다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 뭐 그날 교제는 끝난 거지 뭐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과거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자기 좋은 식으로 뭘 해놓지 말고 항상 물으라고 뭐를 좋아하는지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 좋아하는 걸 해놓지 지 좋아하는 걸 착도 해놔놓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같으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대접한 건 맞아요. 그런데 대접이라는 건 대접 받는 사람이 기쁘게 먹어야지 대접하는 것이지 자기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다고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다니까.
우리식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백발백중 뭐냐? 자기식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섬길 거예요? 지식으로 섬겨야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볼 것 같으면은 금방 이렇게 저 뭡니까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신심 있잖아요. 그 불심, 그 이제 불심 타고난 그 불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절간에서 드리던 그 정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올 것 같으면은 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새벽에도 그 찬물에다 다 머리 빗어, 특히 할머니들. 와, 무서워요. 다 빗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없이 쫙 빗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와가지고서 다 섬기는 것도 어떻게 섬겨요? 그래서 예배당 저 문만 모이면 먼저 어떻게 해요? 합장을 해가지고 다 이 전에서 배우던 거잖아요.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라고 이럴 것 같으면 고식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보따리 다 풀어놓는 거죠. 뭐 자기도 보따리 이런 것도 아쉽고 저런 것도 왜 세상에서 알았지 세상에서 배운 기도라는 것은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그 종교성은 뭐냐 신에게 바칠 때 정성스럽게 바쳐야 된다. 그래야 신이 그 정성을 보고서 감흡을 해가지고서 소원 들어준다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정성스럽게 기도도 정성스럽게 하죠. 정성스럽게 하죠. 그런데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 기도한 대로 소원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신 갈아타는 일을 하죠. 아 이것도 아닌갑다. 인간들은 자기가 경험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서 신이 응답할 때 그 신이 참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집들이 명태 대가리라도 하나 놓고 말이죠. 그 기도했는데 손님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태 대가리는 영원한 신이 되어버려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명태 대가리 딱 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 죄인들의 특징은 신재족이라니까. 신재족이에요. 그 신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것이 나무일 수 있고 그것이 바위일 수 있고 말이죠. 그것이 희한한 거 꼭 나무도 좋은 나무 섬겨요. 벼락마자가 뒤틀린 이런 나무들을 섬겨요. 벼락마자 뒤틀리고 이런 나무들을 섬기잖아요. 그죠? 그건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기이한 것들이 뭔가 영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섬긴다는 게 그 금줄을 쳐도 이렇게 지난 성암당 같을 때 볼 것 같은 금줄을 쳐도 코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그런 데다 금줄 치고 있잖아요. 쭉쭉 뻗은 데는 안 친다니까 그 허들보지도 않는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 사울이라는 왕은 이건 왜서 생겨났어요? 세워졌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려고 그랬어요? 안 주려고 그랬어요? 왕을 안 주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왕을 왜, 하나님 자신이 왕이니까.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좀 믿겠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하나님,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건 죽었다기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보이는 신을 대체를 딱 한다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 하나님이 왕이라니까 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왕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이 내놓은 것이 거기 사울이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달라고? 내가 왕인데? 아닙니다. 우리도 저 이방 나라 같이 보이는 왕을 좀 주세요. 그래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 때문에 얼마나 혼날는지 한번 볼 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왕을 준 거라니까.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출중한 왕이에요. 잘생겼어요. 못생기고 뽑겠다. 잘생기고 뽑겠다.
사울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보고 왕을 뽑으라고 할 때 어떤 왕을 뽑겠어요? 멋진 왕들 뽑겠지, 그죠? 백성들 마음에 사울이 진짜 멋있는 왕이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매력도 있고 말이죠. 그런 왕이라니.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추대를 받아가지고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왕은 누구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 눈치 본다, 백성들 눈치 본다. 백성들 눈치 보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백성들 눈치 보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을 하는데 누구하고 전쟁을 하냐? 아말렉하고 전쟁을 한단 말이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을 전쟁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번에 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너희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에 이놈들이 그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막 이렇게 괴롭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놈들이다. 그러니까 요 놈들을 한 놈도 살려주지 말고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다 죽여라. 아이에서 어른까지 남겨두지 말고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 그랬다. 짐승까지라도.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전부 악한 것이니까. 다 죽이라 그래.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바퀴벌레는 보이는 쪽쪽 다 죽이라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말렉은 뭐냐,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하러 갔어.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뭐냐, 찌찌레기는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은 상당히 남겨놨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사무엘아, 야, 나 왕 세운 거 후회한다. 저래 말 안 듣는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사무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뭐냐? 제사장이란 말이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삐져버리잖아. 지금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자, 내 말 안 듣는다. 내 시킨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한다. 저거. 어쩌겠노? 그럼 봐봐라. 저 와가지고 해놓은 거 봐라. 지가 전쟁하고 나가. 그게 지가 이긴 것 같이 해가지고 거기다 전적비를 사울왕 대승하다. 이렇게 전적비 딱 적어가지고 저렇게 자랑하고 있다. 뭐 저런 놈이 있냐, 저게? 응? 그게 하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서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급해가지고서 쫓아갔잖아. 내려가가지고서 가보니까 진중했다. 가보니까 막 양소리도 나고 소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왕이시여, 분명히 내가 명령을 할 때에 아말렉에 속한 것은 무조건 다 죽이라 안 했습니까? 씨를 말리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대는 게 뭐냐면은, 아, 이 좋은 것은 남겨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자, 묻습니다. 누구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건 지 보기 좋은 것이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했는데 백성들 보기에는 지들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 그건 지들이 보기 좋은 건데 자기들이 보기 좋은 것이지 하나님 보기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 없을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놈들은 뭐냐? 자기들 좋은 대로 쭉 해놔놓고요. 그래놔놓고 한다는 소리가 그것도 뭐다?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예를 들어서, 제가 바퀴벌레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예? 집사님이 내한테 이제 바퀴벌레 선물을 한다고 저기 들고 왔다. 그럼 어떡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는데, 작사를 내라 그러는데, 백성들이란 놈이 그걸 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지들끼리 좋은 걸, 다 좋은 걸 하나님 앞에 제사상 차린다고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기겁을 하지, 그래가지고. 그럼 묻습니다. 백성들의 요런 요 신앙이 누구로부터 배웠겠어요? 왕한테 배운 거지, 왕한테. 그럼 사울왕도 똑같은 것이라.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는 그런 왕이었을 것 같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겠죠? 이게 아니다! 그럼 결국 사울왕이 이제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울왕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대. 와,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더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목사님하고 친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목사님 저 아세요 이러니까 모른대. 아니, 모르면서 어떻게 친구하자 그러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내하고 친구를 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왜 이렇게 타락이 되느냐.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말씀은 힘들고, 배우는 건 힘들고, 그냥 본능적으로 뭘 하는 건 쉬워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제일 쉬운 게. 기도하고 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방식을, 올바른 걸 알려주고 하라고 같으면 못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면 결국은 뭐냐? 자기식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식.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에요, 최고의 적.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전부 자기식으로 충성한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나 교회 이렇게 충성하고, 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식이라니까. 하나님의 방식 몰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몰라. 지금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런 거 왜 남겨놨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묻는 게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알아요? 몰라. 그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냐고.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알려줬잖아. 이렇게 하라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니까 당신은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서 당신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와서 제사하는 것이지. 내가 알려준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유명한 소리를 하는 것이 뭐냐. 22절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신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말 잘 써먹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거. 성경 구절에 해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순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순종이 먼저예요? 알미 먼저예요? 알미 먼저지요. 알미 먼저지요. 알미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알미 먼저란 얘기는 순종은 알매에 대한 부속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니까. 다시 말한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순종이라니까, 순종.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알미 없는 순종은 이건 뭐가 되느냐? 알맹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빈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만 있었지 뭐가 있느냐? 알미 빠져있는 거예요. 알미 빠져있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얘기는 긍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긍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뭘 우리 보고 가지고 오르고 뭘 바치고 우리를 섬기라는 거 그걸 목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알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미 전제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게 나타날 땐 귀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갖다 바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곧 뭐가 되느냐 자기식 제사가 되고 그것이 곧 뭐냐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2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못 된 것이 아니고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초 하나님께 세운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운 왕이 아니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데 백성들이 달라 그러니까 세워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놈은 왕이 아니라니까.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럼 내 음성을 안 듣는 걸 보니까 이놈은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한테 섭섭해한 적이 없다니까. 그건 당연히 안 듣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니까. 따로 정해져 있다니까. 그건 누구냐? 예수님의 양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을 세워놔도 요놈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뭐 하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닌데요 드러내고 있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의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니까.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고 저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 보니까 저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원래 아니니까 안 듣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함으로써 그가 스스로가 뭐가 되냐 커밍아웃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지금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 마음 속에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계속 죽이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그치? 야, 자기 사이잖아. 자기 사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 항상 뭐해요? 그 앞에다가 뭘 붙이지? 뭐라 그래요? 악신이 다윗을 사울을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신이죠. 거짓령이죠. 그럼 이 사울은 원래부터 거짓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놈이라니까. 원래부터 거짓령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을 순종하게 하세요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건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순종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을 하면은 순종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주장하지 않고 거짓령이 역사를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사울 같은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계속 이질하는 거예요. 이질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데마다 그 짓 한다니까. 가는 데마다. 왜 그러냐. 그 속에는 거짓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닌가처럼 이렇게 하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본성을 드러내도록 탁 환경을 조성해 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탁 드러나 버린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 그렇잖아. 네 원래 그런 놈 아니다. 그런 놈이다 아니까. 정체를 밝혀라. 이게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했잖아.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면서. 가르치다 보고 그랬잖아. 이제 정체를 밝혀라. 정체를 밝혀라. 그것도 떡을 주니까. 떡을 주면서 정체를 밝혀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쏙 들어가가지고서 가르치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가졌다 했다 그러잖아.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예수님 알고 있다니까. 다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교회 안에는 항상 각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응? 그래서 곡식은 뭐하냐? 미련할 정도로 순종을 해요. 곡식들은 바보 같아. 뭐 자기 생각도 없고 저런 것 같으면 그거 뭐 뛰쳐나가고 그때로 취하기 힘든데 그래도 한다니까. 근데 가라지들은 안 그렇다니. 자기 주관이 강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탁 해가지고 수틀리면 나가버리고 이런 짓을 한다니. 왜?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것이 역사적 사명을 띄고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사우랑이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좋은 뭡니까? 소나 양이나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이것들이 얼마나, 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저주받아야 될 그런 것인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것만 받는다니까.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최초로 나타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그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제물은 친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금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짐승 데려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렇게 받지 않는다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변질이 돼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비둘기 파는 자들, 양을 파는 자, 소를 파는 자들 둬가지고서 커미션 받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렇지. 원래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나는 순수하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순수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의 순수함이죠. 하나님은 옳은 걸 원한다니까. 옳은 것을. 나는 순수, 그거는 자기 순수잖아요. 그죠? 스스로 생각할 때 순수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흔히 이제 교회의 어떤 이거 일을 통해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같으면은 저는 그 충분히 해요. 본인은 순수하게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순수하게 여기질 않는다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순수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것이 뭘 드러나느냐. 자기는 순수하게 드렸는데 순수하게 드린 그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가 되냐. 발끈 확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부정당해 보세요. 사람은 신경질 나죠. 화가 나죠. 그 신경질 난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세로 만약에 하나님 섬길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것이 돼버린다니까. 내가 하는 건 항상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손들어줘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 지 꼬봉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내가 주를 섬기든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봅시다 하는 이유가 그거.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은 성도들 간에 유기체를 서로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가지고서 한 목소리를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그거 중심에 구심점을 두는 것이지 일 자체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뭐냐면은 이 뭡니까 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중요시 여기지 성도 간의 연합이나 성도 간의 화해하는 이런 것들은 평화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그건 관심이 없다니까. 능률만 따지지요. 그 교회는 능률, 이 일에 능률 내는 것이 아니고 성도 간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그 화목이 이루려면은 반드시 보세요. 화목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일컬어서 화목 제물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서 우리가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남전도해든지 여전도해든지 아니면 교회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뭐가 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화목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화목을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주장을 했다 할지라도 이 주장이 상대방에게 업셋도 안 되고 상대방이 거절이 됐다 했을 때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임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철회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신자라니까. 이게 신자. 이건 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내가 화목을 이루어 줬듯이 나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된 자로서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철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철회되고 난 그 자리에 형제들의 화목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내 뜻이 관철돼야 뭐가 되느냐.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꼭 누구를 죽여요? 내 뜻과 반대되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피해 제사가 되어버리지 그게 무슨 화목 제사가 되냐고.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다치는 사람이 없는가 상대방이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가 이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응? 교회 잔치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안 해도 돼요. 그 일 안 하고 형제가 화목하는 게 낫지. 그걸 잠언서에서 뭐라 그러냐. 응? 고기 먹으면서 다투는 집안에 있는 것보다 채소 먹으면서 움막에 사는 게 더 편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의 집이잖아요. 평화의 집.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샬롬. 그죠? 예. 그럼 교회가 평화가 기대할 것 같은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희생이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라는 희생 제물이 투입이 됐고 그럼 예수라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 몸에 예수의 몸을 예수님의 그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화목해 하는 직책을 뒀다 그런다니까. 고린도서에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볼 것 같으면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하냐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했듯이 우리 역시 뭐하느냐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성도 간의 화목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행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먼저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상대들 의견 저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했는데 상대방의 의견이 이럴 것 같으면 서로 중지를 모아가지고서 합리적인 그것이 됐을 때 그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움이지 끝까지 자기가 세워가지고 고집 세워가지고서 말이야 다른 사람 싸하게 만들 것 같으면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오늘 이 본문같이 사울짝이 나는 거예요. 사울짝. 사울은 그냥 지 나름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아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 다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는다니.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무엇을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안에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 반드시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그 감동들이 일어난다니까. 그 감동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순종의 제사, 순종.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유출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출된 것이에요. 말씀에서 유출된 것.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이 먼저지요. 알미 없는 순종은 이것은 오늘 요 본문식을 하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기 이전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뭔지 아는 것. 그게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에게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음에도 순종이 안 나온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제가 나를 버리니까 나도 저는 버렸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냐. 애초부터 이놈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깊어지고 경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어떤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형제 화목을 이루는 일인지, 화목을 깨는 일인지, 그런 것들 잘 분별을 해줘가지고서. 그래서 그 일의 끝에 화평이 일어나야 돼. 연합이, 형제들의 그 연합과 이 화평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러지 않고 연합이 깨지고 이렇듯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일 자체로 인해가지고서 시험 드는 사람이 발생한다거든. 그건 옳은 일이 아닌 거란 말이야.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괜찮다니까. 일 안 해도 사는데 뭘 꼭 그 일을 해야 되냐고. 꼭 유념하시고 내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액션이 먼저 나가지 말고 액션을 유발케 하는 그 알미, 선지식이 필요하다네. 선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후에 액션을 취하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더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그 자세로 여러분들이 남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들을 깨달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내 열심이 먼저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알매 종속된 것으로서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우리가 내가 시기하거나 또 상처받고 또 미워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항상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게 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